선수 좋아하나요? 파란색 시절에 좋아했죠. 이 시절에. 아, 이 시절에. 네. 맨 오브 더 매치. 맨 오브 더 매치를 또 굉장히 많이 수상했어. 많이 수상했죠. 네. 그래서 그때는 진짜 그 아자리가 보면 신체가 하체가 되게 이렇게 왜 실명 언급하죠? 뒤에 언급하려고 했는데. 예. 네. 삐처리. 좋아. 좋아. 네. 그런 거 좋아. 제가 범인입니다. 네. 네. 아자르. 아자르 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뭐 사실 뭐 저희가 뭐 특별한 소식이 막 엄청 있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그래서 아자르 어떻게 되냐. 네. 왜냐면 지금 레알 입장에서도 아자르는 사실 판매 대상인데. 맞아요. 이 선수가 뭐 그러니까 뭐 뒤에 뭐 얘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첼시 리턴 얘기도 잠깐 있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랑 은근히 링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자르의 경우는 이번에 또 스페르코파에서 출전을 아예 못했어요. 네. 네. 이 바르셀로나하고의 경기 그리고 빌바오의 경기 결국 한 1분도 출전하지 못하면서 뭐 레알은 우승을 했지만 그렇죠. 그래서 아자르에 대한 지금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큰 이적료를 데리고 가지고 데려온 선수인데 근데 스페르코파에 1분도 뛰지 않는 선수가 된 게 말이 되냐. 그쵸. 그래서 아자르 입지에 대한 위기 또 아자르 혹시 언해패 아니냐 막 다양한 보도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아자르에 대한 내용들은 어쩌면 레알 떠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까지도 좀 번지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을 좀 보죠. 2019년 여름부터 레알 마드리드에 입성을 했고 잦은 부상으로 그동안 결장을 했고 아자르가 항상 그랬죠. 몇 경기 좀 괜찮은 모습 보이면 다시 부상을 당해서 그리고 출발점으로 리턴. 네, 장기 부상 당했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리그 중단돼가지고 오히려 이제 아자르 입장에서는 시즌 아웃이었는데 시즌 중에 복귀를 하긴 했죠. 맞아요. 네. 그래서 돌아와서 좀 아자르가 조금 그래도 센스 있는 모습을 보여주네. 그러면 어느샌가 또 부상 이런 일들이 좀 반복이 됐는데 결국 현재까지도 아자르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자리를 확실히 잡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죠. 그렇게 말하는 거면 축구를 아예 안 보는 겁니다. 맞아요. 네. 왜냐면 비니시우스, 저 가운데 벤제마, 그리고 오른쪽은 요즘 아센시오 아니면 호드리고. 네. 아센시오도 이제 또 전 로테이션 자원으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스탯은 쌓아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3톱이 구성이 되는데 아자르의 자리는 지금 주전자리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시즌 극초반, 그러니까 한 1, 2라운드쯤에 아자르를 왼쪽 윙으로 이제 안첼로티 감독이 그렇죠, 쓰고 비니시우스는 오히려 벤치에서 이제 출발을 했죠. 근데 서브로 나오는 비니시우스가 짧은 시간에도 스탯을 쌓으면서 임팩트가 너무 세니까 올 시즌 좀 심상치 않다는 걸 보여줬고 이제 왼쪽 자리는 비니시우스가 붙박이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자르의 자리는 오른쪽으로 밀려났는데 이 오른쪽에서 마저도 경쟁력이 미미합니다. 2022년 올해가 되면서 지금 벌써 19일이 지났는데 아자르의 이 출전 일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그 경기였던 헤타페전에 45분을 뛰었고 코파델레이 알코야노전 78분 뛰면서 1도움을 기록했고요. 리그 발렌시아전 벤치, 스페르코파 두 경기 벤치. 지금 3경기 연속 그러니까 벤치입니다. 아예 1분도 뛰지 않았고요. 그 영장까지 갔던 바르셀로나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뛸 법도 한데 그때도 안첼로티 감독이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이거는 역시 아자르가 지금 안첼로티 감독도 레알 마드리드의 플랜에 있어서 얼마나 전력 외로 지금 분류가 되는 자원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 기록이었고요. 스페르코파 결장을 두고 굉장히 많은 이 보도들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지금 아자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죠.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실 뭐 이런 비관적인 보도가 지금 하루 이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스페르코파 때문에 갑자기 아자르 관련 안 좋은 소식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쭉 나오고 있었고 근데 참 묘하게도 올 시즌 출전 시간의 페이스가 지난 시즌보다 좋습니다. 네, 지난 시즌 전체를 통틀어서 총 출전 시간이 전체 대회 896분. 896분. 올 시즌 이제 중반기 막 지나가잖아요. 722분입니다. 896분이면 사실 경기 시간으로 따져서 10경기 뛴 거거든요. 그렇죠. 풀타임으로. 풀타임 기준으로 하면. 네. 근데 올 시즌은 그래도 이거는 물론 아직 장담하긴 늘어요. 네. 근데 그래도 넘어서지 않을까. 그렇죠. 절반을 조금 지난 시점에서. 네. 그래서 아스에서의 그 보도 내용을 보니까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전체 시간 중 경기 시간 중에 아자르가 뛴 시간은 26.5%는 된다고 하고요. 안첼로티의 선수단 중 아자르의 출전 시간은 17번째 선수에 해당이 된대요. 네. 로테이션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낮은.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안첼로티의 눈밖에 나 있는지 전력감은 아니라고 지금 분류가 돼 있는지를 알만한 기록이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자르에 대한 지금 이적설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적 시장이니까. 네. 레알을 떠나고 싶어하는 아자르. 네. 그리고 보내고 싶어하는 레알. 이런 지금 내용인데 문도레포르티보에서는 좀 흥미로운 내용을 보도했어요. 아자르는 1월에 레알을 나가고 싶어한다. 자 일단 여기서 레알 팬분들은 박수를 치겠죠. 아 그렇죠. 제발 그렇죠. 나가줘라. 대신 돈만 남기고 나가. 맞아요. 그게 좀 중요한데 최근 아자르는 역시 주전에서 밀려있는 상태고 이에 팀에 나가고 싶어한다는 내용이 문더레포르티보 기사에 쓰여있어요. 그 이제 벨기에 기자인 이 사차 타볼리에리도 해당 내용을 보도하더라고요. 그 비슷한 내용을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무래도 자국 언론의 기자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자르 지금 언해피고 나가고 싶어한다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스페인 언론들도 야 벨기에 쪽에서 이런 소스가 있대 그래. 라고 하면서 지금 인용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 지금 분위기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레알 마드리드도 지금 보내고 싶어하는 눈치인 것 같습니다. 마르카의 호세 펠릭스 디아즈가 네, 기사를 썼어요. 호페이디가 썼는데 아자르는 안첼로티 플랜이 없다. 네. 이거는 뭐 지금 명확하게 보이죠. 드러난 사실이고 네. 레알은 1월 판매도 생각 중이다. 그러나 남은 기간 그의 연봉을 지불할 구단이 별로 없다는 게 전수다. 그래, 그러니까 아자르 이 종류는 저는 그렇게 큰 걸림돈은 안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막말로 뉴캐슬 같은 구단은 이 종류 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자르가 레알 마드리드로 갔을 그 당시에 이정료를 지금 레알 구단이 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문제는 주급입니다. 주급이죠. 주급은 계속 나가야 되거든. 주급은 결국 선수 본인이 낮춘다는 각오를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어쨌든 지금 자체 주급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쵸? 개인 협상이 임하는 구단들 다 부담이 있어요. 지금 무슨 시국입니까? 코로나 시국입니다. 돈을 지금 당연히 졸라 매야, 되는 졸라 매야 되는 상황에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첼시 리턴 뭐 이러한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 첼시 리턴이 말이 안 되는 게 좀 절대 네. 말이 안 되죠. 첼시가 과연 아자르를 예전의 정으로 지금 품을 만한 상황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첼시 이선 지금 안 그래도 안 좋은데 그렇죠. 또 안 좋은 이선 자원 데려온다고요? 네, 여기는 오히려 지금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얘기도 조금 뒤에 하겠고 자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는 현재 아자르의 상황이 선수에게도 팀에게도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이 중요해요. 다행히 아자르는 현재 라커룸에서 말썽을 피우진 않는 걸로 보여진다. 깽판을 안 쳤다는 거지. 네. 하지만 선수 본인이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그 행복하지 않은 선수가 라커룸에 있는 것만으로도 팀 분위기에 좋은 일은 아니다. 그쵸? 그건 맞죠. 왜냐면 다들 야 파이팅 한번 해보자 라고 해야 되는데 아자르의 경우는 처져 있고 출전 시간에 대한 의욕, 기회, 그치. 희망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선수를 굳이 팀에 남겨두는 게 라커룸 분위기에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호세 필렉스 디아스는 이 기사를 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호페이디의 지금 기사를 보면 사진이 하나 첨부가 되어 있는데 그 사진이 스페르코파 시상식입니다. 이게 뭐 절묘한 순간 캡처라고 하기에는 여러 장이 찍혀 있어서 분명 표정 관리가 잘 안 됐다고 보이거든요. 네. 스페르코파 시상식 때 아자르가 웃지 않는 표정이 여러 곳에 찍혀 있었어요. 이게 딱 어네피의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그러니까 먹잇감이 될 만한 그런 맞아요. 소스들이죠. 트로피가 옆에 있는데 아자르의 표정은 마치 준우승을 한 빌바오 선수들처럼 굳어 웃고 있지 못한.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아자르의 표정이 관리되지 않은 장면들이 여기저기에 찍혀 있다. 이거 지금 스페인 쪽 그 기사들 매체 안 가리고 정말 앞다투어서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이만한 먹잇감이 없죠. 그리고 맞아요.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자르 지금 이렇게 행복하지 않아 보이는데 이 선수가 지금 라커룸에 남아서 좋을 게 있냐라고 지금 비평을 좀 많이 하고 있고 현재 아센쇼가 아쉽게도 부상을 당했고 가레스 베일도 지금 전력감이 아예 아니죠. 가레스 베일도 아자르 못지않게 전력 외라고 봐야 되는데 코파 델레이 L체전에서 아자르를 좀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무슨 모습을 보일지 좀 지켜보겠다. 뭐 호드리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교체로라도 한번 그라운드를 밟을 수 있는 거니까. 코파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 호세 펠릭스 디아즈는 일단 기사를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자르고 언해피일 것 같아요. 표정만 보더라도 행복하진 않은 것 같아요. 또 레알 마드리드도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안첼로티가 전력감으로 쓰지 않고 있고 아자르를 보내고 싶어하죠. 1월 판매 제이만 오면 우리는 땡큐다 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아자르에게 제의할 구단이 있을까? 이제 이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자 문도 데포르티보는 아자르가 처한 현 상황이 좋지 않다고 일단 주장을 했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안첼로티 감독이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이 선수를 팔 것 같은 의중이긴 하잖아요. 근데 정말 정확한지 이걸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우선 안첼로티가 아자르를 팔지 문도 데포르티보가 보기에는 좀 미지수라고 했어요. 하지만 선수 요청이 확실히 있다면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안첼로티가 예전에 이제 그런 인터뷰도 했었죠. 뭐 팀 마음두고 자리 없는 선수 다른 팀 알아보는 거는 나는 그건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내용도 얘기를 했었고 그렇죠. 게다가 레알은 아자르가 떠나야 음바페와 같은 새로운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이 상황에서는 충분히 아자르도 언해피에 가까워 보이기 때문에 이적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고 안첼로티도 선수가 원한다면 막진 않을 것 같다. 그렇죠. 네, 결국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자르에 대한 이적을 좀 낙관하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쌍방이 원하는 바가 어쨌든 비슷하니까 맞아요.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역시 내부적으로는 아자르를 팔 수 있겠다. 열려있는 마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이 선수에게 제의할 구단이 외부에서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자르에게 관심이 있어 보이는 후보군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문도 레포르티보의 정보거든요. 첼시의 복귀. 정으로 과연 첼시가 갈까? 절대 안 되죠. 석호형처럼 정으로 갈까? 석호형은 정으로 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아자르는 일을 안 하잖아 지금. 맞아요. 석호형은 하루 내내 유튜브 영상을 늘 보거든요. 그래. 물론 우리 채널 충실하잖아요. 물론 우리 채널 영상을 보는 게 아니고 강아지 영상이나 애니멀 바나 이런 영상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도 역시 회사에 오래 남아 계신다. 이 얘기는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아자르는 일을 못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맞아요. 자 아자르는 그래서 지금 첼시는 이 선에 오히려 공격력
경쟁력을 강화해야 될 상황이에요. 자, 풀리식 안 좋아요. 네. 오도이 안 좋죠. 기복이 지에 안 좋죠. 안 좋죠. 마운트 요새 보면 안 좋습니다. 맞아요. 거기에 하베르츠도 별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선 자원들이 다 이런 마당에 굳이 갑자기 또 아자르를 데려온다? 만약에 아자르가 기적적으로 예전의 폼을 첼자르 시절을 보여준다? 근데 저는 그런 가능성은 네. 졸라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레아 팬분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래! 얼마나 네. 열받겠어.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첼시도 굳이 아자르 복귀에 대한 메리트를 느낄 일은 적다. 딱 그거야, 굳이? 굳이, 네. 맞아요. 딱 굳이고. 게다가 아자르가 지금 레알 마드리드와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게 아닙니다. 뭐 남았어요. 가레스 베이가 같은 선수들, 뭐 이스코어 같은 뭐 선수들. 마르셀루처럼. 네, 곧 끝나지만, 자, 아자르는 레알 마드리드와 2024년까지 계약. 그래, 아직 2년이 남았다고. 트랜스마크트에서 찾아보니까 여전히 1620만 파운드의 그 선수 가치가 찍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아자르의 계약 기간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적료도 지불을 해야 되고 아자르와 개인 협상 과정에서 고주급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가능성 있는 팀이 어디만 있겠습니까? 뉴캐슬밖에 없죠. 뉴캐슬밖에 없어요. 에요. 근데 그 뉴캐슬마저도 아자르하고 링크가 진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가볍게 기사가 나오는 정도지. 에. 그래서 아자르는 지금 보면 아자르는 레알에서 언해피를 느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구단도 1월에 아자르 파는 거 생각해 볼 법하다. 아예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니다. 안첼로티도 선수가 원한다면 보내주려는 입장인 것 같다. 그럴 가능성들이 다 높아 보여요. 하지만 정작 외부에서 아자르를 원하는 시선이 아무도 없을 수 있다. 이게 좀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자르 행선지는 뭐 일단 이적 시장 끝날 때까지 한번 지켜보죠. 왠지 네.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 어디든 갈 것 같은 느낌이니까.